하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셀 추천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한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드림을 두 번이나 시켰는데 우선 지금 와 있는 이 제품을 한번 뜯어보고, 그 전에 제가 먼저 시켰던 오늘 드림 제품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벌써 뜯어서 써버린 제품들도 있어서 그거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 먼저 구매한 상품들은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클리오의 킬커버 퍼프고, 이 두 가지는 필리밀리 제품인데, 하나는 포터블 오버립 브러쉬 932번, 하나는 코렉터 브러쉬 811번이에요. 근데 이 811번 브러쉬는 제가 이미 한 3개 정도 사용을 해서 이게 4개째 구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정말 모공 부자이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지만 저처럼 건성인 분들도 코렉팅을 하고 블렌딩을 해준다던가 이런 나비존이나 코 쪽 모공 많은 부분 파운데이션을 발라준다던가 할 때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파우더를 소량 묻혀서 톡톡톡 얹어주면 정말 블러 처리한 듯 너무 뽀송하게 잘 발리는 제품이어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 오버립 브러쉬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 이미 뜯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안 쓴 척 이렇게 닫아놨는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블렌딩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오버립 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뚜껑까지 달려서 휴대하기 너무 간편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이 쿠션 퍼프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쿠션 퍼프는 세척을 한다 해도 계속 밀폐된 공간 안에 있고 좀 위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자주 바꿔주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그 킬커버 쿠션을 좀 자주 쓰게 되면서 클리오 퍼프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얘도 사실 하나 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양이 완전 동그랗지 않고 그 끝에 살짝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뭐 굴곡진 부분이나 눈 밑, 코 옆 이런 데도 너무 잘 쓰기가 좋더라고요. 질감도 역시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잔뜩 구매한 제품들을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저는 올리브영 세일 때 주로 제가 평소에 쓰던 제품들을 좀 사재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저의 찐 애정템들과 찐 직업템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처음엔 이거는 직업템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저희 메이크업쌤 인스타 릴스 보고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낑겨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필리밀리 결광 메이크업 브러쉬 듀오 한정 기획 메이크업 믹싱 팔레트 증정. 이거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본 후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직업템 마녀공장 클렌징 폼이에요. 저는 원래 평소에 클렌징 폼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맨얼굴에 사용할 때도 건조하지 않고, 저녁에 클렌징을 사용한 후에 2차 세안으로 사용을 해도 얘는 정말 촉촉하고 얼굴이 그렇게 심각하게 땡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엄청 건성인데도 얘를 쓰면은 그래도 좀 촉촉함이 남아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거 1+1 행사할 때 이렇게 쟁여놓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리윤 프레쉬 모이스처 립앤아이 리무버 기획 세트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몇 통 비웠었는데 최근에는 폰즈 제품만 구매를 하다가 이것도 행사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좀 다른 제품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 일리윤 립앤아이 리무버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그 전에 사용했을 때도 뭐 자극이 있다던가 눈시림이나 눈 따가움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일리윤 로션도 좋아하고 뭐 바디워시도 좋아해서 일리윤 제품 믿고 쓰는 제품이라 구매를 해봤습니다. 역시 저의 직업템인 이 브링그린 마스크팩을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추천드렸던 뱀부 마스크팩을 좀 사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 드림에서는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당근이랑 쑥세라 제품인데, 쑥세라도 품절이어가지고 이 당근으로 제가 여러 장 쟁여봤습니다. 지금 1+1 할 때 빨리 사셔야 되거든요. 1+1에 심지어 할인까지 하니까 이거 꼭 있을 때 많이 많이 쟁여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엔 또 마스크팩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좀 자제한다고 이렇게까지만 샀어요. 이거는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팩인데 아비브 제품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 껌딱지 시트 마스크팩도 그런데 그게 브링그린을 알고 나서부터는 굳이 브링그린보다 거의 배로 비싼데 그거를 살 이유가 있나 싶어서 요즘에는 좀 안 사다가 이것도 행사하길래 5장 맞나? 5장인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간간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피부 평소에 건조하거나 예민하신 분들 이 팩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엔 정말 저의 진짜 찐 직업템 중에 하나인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정말 20통? 20통이 뭐야? 한 30통은 비웠을 제품인데 굳이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뭐 가격이면 가격 제형이면 제형, 제품력도 너무 좋고 피부 건조하신 분들이나 민감성이신 분들도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고 또 메이크업도 너무 잘 지워져서 진짜 이거는 굳이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이유를 못 느껴서 제가 계속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기획 세트가 나와요. 여기 이것도 보시면 대용량 300ml에 선크림도 15ml 있고 클렌징 폼도 20ml 있고 오일도 25ml가 추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미니어처들은 여행 갈 때 들고 가기 너무너무 요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챙겨놨다가 여행 갈 때 하나씩 들고 가고 이거 진짜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역시나 저의 직업템인데요. 바로 이 라보에이치 샴푸입니다. 사실 저는 두피랑 모발 관리에도 좀 진심인 편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샴푸랑 트리트먼트에 좀 향료가 안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저는 아무래도 매일 드라이를 받고 고데기를 하고 막 스프레이도 떡칠하고 그리고 업스타일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머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끊기고 빠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라보에이치 샴푸도 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잔디머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인 즉슨 머리가 뽑히거나 잘려도 좀 새로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탈모 예방도 되고 성분도 좋은데 거품도 너무 시원하게 잘 나고 세정력이 좋아가지고 덜 개운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용량으로도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리필팩도 팔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사서 쓰다가 리필팩을 구매하면은 리필팩을 채워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하고 있는데 얘도 최소 한 10통은 비우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뭐 하나 좋은 거 발견하면은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클렌징유나 샴푸 이런 거는 괜히 잘못 바꿨다가는 확 뒤집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너무너무 지겹도록 잘 쓰고 있어서 혹시 저처럼 좀 머리 많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얇거나 하시는 분들 이 라보에이치 샴푸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도 라보에이치 제품인데요.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사실 원래 저는 트리트먼트는 언오브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동생 집에 가서 씻는데 이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매번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모발에만 되는 게 아니라 두피까지 같이 되는 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 머릿결을 그러면 얘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살짝 있었거든요. 왜냐면 두피까지 아무래도 관리를 해주려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 덜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최근에 동생 집에 가서 씻으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저의 편견이었고 오히려 머릿결도 좋아지는데 두피에 닿아도 안심이 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머리도 바로 물미역으로 만들어주고 안에 그리고 좀 알갱이 캡슐 같은 게 들어있는데 괜히 기분상 좀 더 두피에도 좋은 것 같고 모발에도 좋은 것 같고 해서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거를 쓰고 에센스를 안 발랐는데도 머리가 잘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이 라보에이치 트리트먼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언오브 헤어 에센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 구매해보는 첫 구매 아이템이에요. 원래 평소에 헤어 에센스를 최근에는 모로칸 오일을 좀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 지겹기도 하고 오랜만에 바꾸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얘가 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언오브 그 트리트먼트를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얘도 좀 믿고 구매하는 아이템? 일 것 같아서 후기도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얘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도 제가 사용해보고 후기를 한번 가져올게요. 그 다음엔 얘도 라보에이치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 두피 토닉도
뿌려준다고 제 나이트 케어 영상 보시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아로마티카 제품들을 사용을 했는데 라보에이치에서도 요즘 비토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얘도 구매를 한번 해봤고 얘가 보시면 탈모 케어, 모근 강화, 뭐 두피 진정 보습, 두피 냄새 제거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두피에 좋은 거고 탈모 고민이신 분들은 꼭 두피 토닉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추천드렸던 아로마티카 제품들도 지금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라보에이치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엔 페리페라 V쉐딩 03 그레이시쿨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잉크 V쉐딩은 제가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 사무 그레이시쿨은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쉐딩을 거의 다 써가서 이거 세일하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뭐 페리페라 쉐딩 좋은 거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 하트퍼센트 신상 듀이 멜팅 립스틱인데요. 이거 제가 4호를 구매를 했고 지금 바른 제품인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 색상을 다 사서 리뷰를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저희 메이크업쌤이 이거 협찬받으신 거를 저한테 빌려주셔서 제가 조만간 이거 립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촉촉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단순히 겉에 오일광처럼 광만 도는 게 아니라 살짝 컬러 립밤처럼 정말 입술이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입술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립스틱이고 촉촉한 제형이기 때문에 틴트처럼 착색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틴트를 바르고 그 위에 발라주기도 하는데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제형인데 얘가 전지는 되지만 후지는 안 돼서 꼭 사용할 만큼만 꺼내셔야 되고 제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짜 묽은 제형이에요. 묽고 글로시하고 광택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얘도 처음 오늘 드림 시킬 때 주문해서 제가 이 하울을 참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 제품이에요. 바로 이 화장솜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일본 비싼 화장솜 있잖아요. 시루코토 이름 맞나? 그 화장솜만 사용을 했어요. 그 반 나눠지는 거. 그걸로 스킨팩도 하고 뭐 아니면 입술이랑 아이 메이크업 지울 때 리베나 리무버로 묻혀서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올리브영에서 이 2분의 1 화장솜을 발견을 한 뒤로는 얘로 정착을 했는데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굳이 그렇게 비싼 제품 안 써도 되더라고요. 어차피 화장솜 한 번 쓰고 버리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뭐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따갑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밀착력 좋고 리베나이 리무버도 좀 덜 먹고 그리고 얘가 너무 얇아서 뭐 찢어지거나 이러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세일 때마다 쟁여놓는 아이템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번 올영 세일 때 직접 구매한 제품들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제가 올영 세일 추천템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정말 저의 생필품 위주의 제가 쟁여놓는 아이템 위주로 한번 보여봐 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올영 세일 때 꼭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는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럼 빠이요.